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뺏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재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하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이 소리치므로 요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네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 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 백성 중에서 삼천명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죽게 거룩히 구분하라.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다음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내가 이제 죽게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고 모세가 죽게로 돌아가 아뢰되 오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단이 출신이더라그 마리아는 향료를 죽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 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 서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심에,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 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게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하시니라."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울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그때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때의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 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의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 사장인 가야바라 하는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더라.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이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로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있는 창안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재물과 명예가 내게 있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의가 내게 있도다.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판단의 행로들 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예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기품들이 없을 때에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에 내가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곧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기쁨의 표면에 한계를 정하시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기쁨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자신의 측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신 그때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땅의 거할 만한 곳에서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노라. 그런 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고,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근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고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